루나 폭락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신현성 전 차이 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입니다.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 구금된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 랩스를 공동 창립했습니다.